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허슬랭 라버는 멈추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 베트남 래퍼들 중에 제가 많은 래퍼들의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새로운 곡들이 한 달에도 제가 봤을 때는 3곡, 4곡? 뮤직비디오도 2편? 그 정도씩 나오니까 저는 이 허슬링 러버의 엄청난 작업량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래퍼들은 작업을 멈추지를 않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기계 같고 곡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래퍼들은. 허슬링 러버의 뮤직비디오가 또 나왔어요. 맨업이라는 뮤직비디오가 2시간 전에 공개됐는데 제가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나와가지고 아직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못 봤습니다. 근데 허슬링 러버의 뮤직비디오 음악에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퀄리티, 그리고 허슬링 러버의 그 소울풀한 저는 랩 스타일이 되게 좋았고 날것의 거친 느낌이 어떤 래퍼로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전 베트남의 퓨처 같은 아티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사도 모르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워낙 바이브가 좋은 래퍼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허슬링 러버의 매너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닌텐도 게임보이 같은 인트로. 아. 야, 아, 뮤비 퀄리티 보세요. 아니 어떻게 트랩이든 뭐 드릴이든 목소리가 진짜 뭔가 그런 인생 같은 게 느껴져. 약간 블루지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아 진짜 베트남 래퍼들 중에 허슬랭 러버만큼 허슬하는 래퍼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 사실 제가 예전 허슬랭 관련 뮤직비디오들을 이렇게 보다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고 뭐 패션, 음악적인 퀄리티, 아웃핏, 뭐 영상의 퀄리티 모든 것이 다 발전했어. 일단 저는 목소리에 가장 큰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허슬링 러버의 목소리는 소울이 있어. 다른 래퍼들과 달리 뭔가 소울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아 이게 좀 본토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을 베트남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트랙들을 보다 유독 더 이 곡에서는 목소리를 더 허스키하게 긁는 듯한 느낌이 더 들죠. 야, 마치 뭐 구찌메인이나 릴웨인이 앨범 모드처럼 미친듯이 곡을 만들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의 보니까 한 체감상 2주에 한 번꼴로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 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허슬하는 래퍼에 많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너무 강요하는 시기의 얘기라서 좀 미안하지만 아니 이만큼 노력하는데 아 당연히 이거는 존경을 보내야 되고 이 래퍼는 게다가 많은 음악을 만들수록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목걸이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딱 거네요. 왜 래퍼들이 가사에 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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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랩네임도 허슬랭이 들어가죠. 허스. 래퍼들은 허슬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고 가사에도 많이 씁니다. 허슬은 계속 노력한다는 의미의 뜻이죠.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여러분들 자주 만드는 거 아실 텐데 이렇게나 새로운 곡들이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유튜브 계정은 이 채널밖에 없습니다. 거의 독보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작업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새로운 곡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는 이거 사실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래퍼가 얼마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힙합은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면 쇼인프로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여주고 증명하다. 그러면 일단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힙합 팬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언젠가는 지지하고 인정하게 돼 있다고. 저는 이 곡의 퀄리티, 뭐 뮤직비디오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 래퍼의 어떤 성공하겠다?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곡들을 미친 듯이 만들고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자세와 태도? 그런 걸 굉장히 좀 인정하고 싶어요. 이거는 래퍼들마다 작업 패턴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래퍼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 아닙니까? 직업이 있다는 거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래퍼면은 래퍼답게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결과물들을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보여줘야죠.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전 존경심이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곳에 미쳐있고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싶은지를 잘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력이나 재능은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팬들이 점점 생겨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